정찬호. 없지. 고대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네. 야곱 이야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좀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아니, 퍼즐이 이걸... 조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맞아. 아니, 색다른 좀 시선에서 이 야곱 이야기를 보니까 어, 너무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네. 그 맞아요. 이걸 막장 드라마화 하면 안 되나? 되게 재밌는데 너무.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야곱이 잃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뭘까? 가족이 가족. 자식이죠. 잃어버리.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어린아이 자식이 자식. 죽은 거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 창창한 17에. 그리고 뭘 갖고 왔어요? 채색옷. 거기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뜯기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어떻게 했을까? 오열했죠. 네, 오열하고 찢었죠. 이렇게 얘기하죠. 막 자식들이 위로해도 뭘 알아요? 그걸 붙잡고 내가 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월로 내가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울죠. 근데 더 나쁜 거는 그런 우는 아버지를 보고 속인 아들들은 어때요? 같이 연기를 하면 위로하잖아요. 진짜 연기 대상 받아도 마땅한 사람. 그죠? 나무지연 너무 잘해요. 이제 우리가 그 장면에서 뭘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내준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평소에 자랑하시던 거, 평소에 힘을 얻으셨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3년 공생애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힘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온 죄악을 거기다 다 지고 죽는 주님을 자기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눈물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라를 주고도 세상을 주고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전체로 책임지시겠다는 서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겁을 내고 삶에 의욕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가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에서 확인되느냐? 믿음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의 우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배울 수가 있어야 돼. 자,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 12번째. 야, 벌써 12번째. 12번째.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12강 베냐민 나의 포기.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자, 이제 전체 주제는 뭐야? 요셉의 형들이 어디 가요? 애굽으로. 네. 근데 왜 가나 이제 한번 보세요. 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그때라는 건 어느 때죠?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땠냐? 그 앞절을 한번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어때요? 온 세상에 심했어요. 그 기근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야? 야곱 땅. 야곱에까지 이르렀으니 가나안 땅에 이제 네. 기근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바람만 보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바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쌀 갖고 와야지. 아, 2절 한 말. 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어디 가라는 거야? 애굽으로 가라. 그 다음 사람 한번 읽어볼래? 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네, 성경에 보면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죠.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흉년. 흉년. 흉년이 들으면 뭐가 안 온 거야? 쌀이 없어. 아, 비가 안 오면. 비가. 네, 쌀이 안 오면. 네, 비가 안 오면 쌀이 없죠. 아, 네, 욕심내기. 아니, 아니. 선생님이 질문을 꼰 거야. 비가 안 오죠. 네. 기근은 양식이 없는 거죠. 네. 양식이 없다는 말은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안 되는 거야. 네. 그죠? 곡식이 안 됐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야? 비가 없는 거죠. 비가 안 내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근이 찾아온 거야. 근데 인생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봐요.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고난을 겪었죠.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 성경 중에 이삭은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죽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한테.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네. 재물로 제사 재물로 바치려고 묻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아버지한테 매는 맞죠.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렇게 아,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막 저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식이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매를 대더라도 뭐하라고 잘 뭐하라고 잘 대라 잘 대라고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사랑의 매 되지만 안 돼 어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혹시 이제 강준 형제도 네. 부인이 이쁘죠? 네. 나한테 한번 물어봐. 같은 질문을 해봐. 아, 사모님이 아름다우세요? 아,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부인이 너무 너무 이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냐 그거예요. 야, 근데 여기는 그랬잖아요. 이삭.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왕에게 뺏기려고 했던 그런 위기는 우리가 안 겪잖아. 안 겪었죠. 안 겪었죠. 근데 이삭은 그거를 야, 다 겪은 거야. 그 또 요셉은 어때요? 와, 형한테. 형한테. 그 얼마나 큰 상처야. 그 전에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뭘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노예가 뭐예요? 홀딱 벗겨서. 네, 홀딱 자기 벗겨서. 의지가 없는 짐승처럼 간 거예요. 짐승처럼 산 거죠. 더구나 애굽은 거대한 나라거든요. 네. 각국에서 노예들이 많이 끌려와요. 전쟁에서 지면 다 뭐야? 노예죠. 그러니까 그 노예가 진짜 노예가 지금 바닥에 그냥 천민처럼 사는 그 시대에 가서 거기서 뭘 배웠을까? 말을 하려면 언어부터. 어느 나라하고 어디 가면 생존하려면 뭐부터 배워? 언어부터. 근데 언어가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 또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뭐가 계속 많은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이게 인생은 직선이 아닌 것 같아. 직선은 길이 쫙 보이잖아. 인생은 항상 뭐 커브야. 아. 국도예요. 커브는 어때요? 비포장도로지. 덜덜덜덜. 비포장에다가 커브야. 그럼 커브 돌 때 길 끝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블라인드 코너죠. 그냥 커브로 돌면 이게 커브야. 안 그게 인생인 거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기근도 오고 이렇게 팔려도 가고 노예도 되고 이렇게 너무 부인이 이뻐서 또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14절인데 형통한 날에는 뭐해라 공고한 날에는 뭐해라 인생에겐 두 가지가 있어 뭐야 형통하고 형통한 날도 있고 기도해라 공고한 날에도 기도해라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어? 뭐래? 뭐라 그랬을까? 전도서 형통한 자 이번 주 시청자 전도서는 누가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전도서. 솔로몬이 썼잖아 네. 솔로몬이 형통한 날에는 뭐해라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뭐해라 그랬어요.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형통한 날에는 기도하라 공고한 날에는 더 기도하라 기뻐하라 아 기자 맞아 공고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 돌아 아, 돌아봐라 돌아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지 못해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안해하지 왜 이걸 줬을까 이 형통한 날이 언제까지 될까 맞아요 얼마나 더 안 된다고 오늘 잘 됐으면 내일은 안 될 거야 이제 정점 찍었으니까 내려올 때만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야. 충분히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전도서 저자가 뭐랬냐면 형통한 날은 뭐랬어요 기뻐하라 누릴 줄 모르네 근데 이제 공고한 날이 왔어 어떻게 그랬어요 돌아봐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봐라 돌아보고 또 어떤 날도 있었어 형통한 날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측량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형통해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형통한 날에 인간은 어떻게 하기 쉬워요? 타락하기 쉬운 거죠. 타락하기도 쉽고 교만하기 쉽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공고한 날은 어때요? 낙심하고. 그렇죠. 낙심하기 네. 쉽죠. 죽고 싶고. 네. 네. 인생 끝내고 싶고 네. 막 그러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미성숙과 성숙도 봤죠. 네. 그렇게 미성숙했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성숙해 됐죠. 이삭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돼. 자,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42장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요. 이것도 기근도 또 하나 인생의 고통이죠. 고통이죠. 큰 고통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근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럼 왜 기근이 왔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근이 왜 왔을까? 이건 이제 에스겔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인형자매 읽어볼래요? 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다 죽는데요? 세상에. 어찌됐든 죽는데요? 죽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무섭게. 주로 사용하시는 세 가지 심판 도구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전염병. 전쟁. 두 번째는? 전쟁. 전쟁. 그걸 뭐라 그랬어요? 칼.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기근. 기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자,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굶어 죽어. 전염병. 병에 죽고. 또 하나는? 근데 이 전염병을 뭐라 그랬어요? 먼데 있는 자도? 뭘로 죽어? 전염병. 전염병. 군대가 가지 않아도 뭐가 가는 거야?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가서 죽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뭐에 죽어요? 그냥 칼. 전쟁에. 칼. 아이고. 마지막. 남아서서 안전하게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뭐가 기근에서 굶어 죽어. 아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뭐예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기근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42장 계속해서 볼까요?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어디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애굽에 가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을 만났죠. 네. 뭐 때문에 만난 거야? 이제 곡식을 사려고. 곡물 사려고. 곡물 사려고. 곡물을 왜 사러 갔어? 기근이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없으면 누굴 못 만나는 거야? 요셉을 만났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네.
어머나, 이구동성? 찌찌뽕? 찌찌뽕? 찌찌? 그러면, 기근이 없으면, 누굴 못 만나는 거야? 요셉을 못 만나죠. 그럼 기근이 요셉을 만나는 뭐가 된 거야? 통로가 된 거야. 아. 나중에 이제 요셉을 또 누가 만나요? 예? 아버지. 아버지가 만나요. 네.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고 울죠. 네. 근데 뭐 때문에 만나게 돼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네요. 좋기도 하네요. 결국에는 좋은 거네요. 좋은 열매를 맺은 맺게 거죠.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기근에서 가는데 처음에 요셉의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근데 하나는 지금 잃어버렸죠. 네. 누가요? 요셉. 요셉을요? 요셉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몇 명이 가요? 10명. 베냐민을 제외하고. 원래는 뭐, 몇 명? 11명이 가야 되는데. 근데 누구는 안 보냈어요? 베냐민. 그래서 누굴 또 남겼어요? 베냐민. 요셉 투죠. 맞네요. 이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야곱한테. 절대로 포기 못할 수 없어. 네. 그죠? 그런데, 그래서, 10명이 갔어. 네. 근데 돌아올 때 몇 명이야? 9명이야. 왜냐면 누굴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죠? 네. 그래서 42장에 요셉이 뭐라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랬더니 우린 정탐꾼이 아니라 가난에서 왔는데 가족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유도신문을 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때 뭐라 그래? 베냐민. 막내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러면 데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네. 그래서 요셉이 만나가지고 정탐꾼이라는 말 듣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감옥에 가. 그래서 감옥에서 3일을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만 놔두고 9명은 도로 보내. 감옥에 볼모로 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시몬. 시몬이 몇 째죠, 그러면? 둘째. 그래서 둘째가 감옥에 갇혀 있어.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이제 9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3장의 얘기예요. 42장의 얘기야. 그러니까 43장에는 기근이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몇 명이 가서 얘기하고 9명.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누구야?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네. 막내라서? 아직 그냥 가만히 있어, 베냐민은. 자, 그러면 9명이 누구를 놓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베냐민을 놓고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가야 양식도 가고 되죠. 곡식도 받고. 42장의 얘기는 어디서 끝나느냐? 9명이 돌아온 것까지고 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43장으로 가봐. 42장 이해하겠죠? 네. 네. 그럼 43장으로 가보죠. 자, 시작이 뭐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시작을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그럼 이제 갈려면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 양식을 사라. 누굴 데려가야 돼?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누굴 설득해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해. 그래서 또 두 사람이 돼도 돼. 누구야? 루벤하고 또 유다. 아,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부딪히네요. 진짜 이거. 전에 이제 요셉을 놔두고 두 사람이 다시 돼도 되죠? 네. 그때 누가 이겨? 누가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예. 네. 그렇게 됐죠? 네. 이번에 이제 또 누굴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서 루벤이에요. 루벤과 유다. 그럼 루벤이 먼저 나와. 네. 그다음 한번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가 아버지께 나오죠? 네. 그럼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이게 르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야. 네. 근데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어? 앞절에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세 아들의 얘기를 했죠. 네. 처음에 뭐야? 베냐민이 사라졌고 또 요셉도 없어졌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없어졌고 시므온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있어요. 요셉도 어디 있어요? 왕궁에. 왕궁. 베냐민 지금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려고 하니까 넷을 잃어버리는 거야. 셋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루벤이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게 설득하는 거야. 진짜 이게 설득이 제 이해가 설득이 안 이게 설득이 이해가. 아니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공갈 같아.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럼 그 아들들이 누구야? 손자. 손자지. 근데 어떻게 손자를 죽여? 그러니까. 근데 이 루벤의 설득이 뭐예요? 안 먹히죠. 안 먹히지. 이 말을 왜 이렇게. 루벤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루벤은 설득력이 없어. 리더십이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서기는 어때요? 나서기는 항상 먼저 나서. 받아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흐르는 이 맥락이 뭐냐면 루벤은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그 선택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증거들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네.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벤. 그래서 이 혈통으로 하면 누가 이걸 이어야 돼? 루벤이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3장에 드디어 두 사람이 대두돼. 거기에 비해서 유다의 말을 봐봐요.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래요? 43장 3절.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라고 그러죠. 안 데려가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그 다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야. 네. 계속해서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계속 어떻게 설득하는 거야. 네. 계속해서. 참 논리적이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할 만하는 거죠. 이 말 할 만하죠. 네. 왜 그랬느냐.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냐. 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그러니까 한번 야곱이 지금 설득을 당하고는 있죠. 네, 네, 설득을 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문을 열고 질문을 계속하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것을 계속 아버지가 말하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계속해서. 그리고 사실대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 그러죠.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안 가면 기근 때문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누가 담보가 돼요? 자기가. 본인. 근데 루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 두 아들을 죽이셨어. 난 죽이지 말고 내 아들 죽여라. 역시 유다가 이게 좋아. 그러니까 딱 한 절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말도 좋지만 유다의 마음속엔 뭐야?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진심이 있는 거죠. 희생하겠다. 희생이 있네. 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고민하는 동안 지금 벌써 시간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그죠? 와. 유다가 말하는 것과 베냐민이 말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이렇게 보면
누가 리더십이 있다는 게 판명이 돼요. 유다가. 유다. 그래서 설득력과 뭐예요? 희생이 희생.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는. 그래, 본인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면 사람이 따라와. 문제는 자기 희생 안 하고. 그렇네. 애꿎은 아이들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잘못. 나를 담보하셔서. 이게 이제 이게 더 앞으로 가면 더 유다가 희생해요. 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30절 우리가 봤어요. 43장 3절도 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4장 14절을 보세요.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이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갔어요. 거야. 갔어요. 네. 갔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44절을 아니 40 그 14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그의 유다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리니. 그래서 이 형제들의 대표가 지금 누가 된 거야? 유다. 유다. 유다가. 어, 원래는 누구예요? 루벤이었죠. 루벤. 아. 근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야, 유다. 유다.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전체 리더십을 누가 잡은 거야? 유다로 가네요. 유다가. 셋째 아들. 루벤은 이제 안녕 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계속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절에 또 누가 말해요? 유다가 말하되 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17절은 누가 말해요? 유다. 유다. 아니, 17절에. 아, 요셉. 요셉. 아, 요셉. 다시 18절 누가 말해요? 유다. 유다. 유다가. 거기 한번 들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을 데리고, 그러니까 요셉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 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젊을 때 쓰던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다 집어넣어버려. 몰래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군대를 보내.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도로 거기서 다 조사해. 근데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돼? 베냐민한테.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도로 온 거야. 어. 그래서 지금 44장에 누구와 누가 대접하는 거야? 유다가 누구에게 설득하는 거야? 요셉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진짜 말대로 하네. 내 이 막내를 보내십시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희생한 거죠. 자기가. 네. 그래서 리더십이 누구한테 가요? 유다에게. 유다한테.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야. 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증거되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야곱의 큰 줄기가 있지만 그 줄기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뒤를 어떤 사람이 계승자가 될 거냐. 유다.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계승자가 될 거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가 계승자가 되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커져요. 그래서 광야로 나올 때 40년 그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지파가 리더가 돼요? 유다 지파. 수도 많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어허.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줄기가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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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제 43장 12절. 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장면이 이제 42장에 있어요. 42장으로 한번 가보죠. 36절 우리가 아까 봤었죠? 네. 자,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자, 거기서 뭐라 했어요?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43장에서는 설득당한 거죠. 네, 설득당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잃게 되면 네,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와.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뭘 믿은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43장에 들어서 들으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란 말이 사라져. 한번 봐봐요. 42장에는 야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43장에 야곱이라는 말이 사라져.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야곱이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뭐였어요? 보내시면 야곱이 야곱인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42장까지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43장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리라.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43장에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그게 이제 야곱의 믿음이야. 그렇게 회복된 야곱의 이름이 다 야곱이 아니라 뭐야? 이스라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전부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뭐냐? 영적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뭐야? 영적 회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만 생각나? 나만 생각나.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풀어가나? 이 문제는 어떡하지? 하나님은 안 보여. 문제에 가려서. 근데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42장에서는 전부 야곱이었는데 43장에서는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고 누굴 포기해요? 베냐민을 내려놓은 거네. 자, 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데. 야곱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였을까? 배고픈 거. 양식. 양식이 날마다 떨어져.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양식이니까 그렇지 이게 돈이야. 돈으로. 와.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왜 양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네. 근데 이게 하나로 사라지는 거야. 통장에 돈 사라져봐. 와. 네? 또 벌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지. 이러면 네. 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했잖아. 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공고한 날에는 뭐라 했어요? 돌아와라. 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도와줘봐라. 그게 이 망각이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봐야지. 네, 돌아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 게 두려움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 뭐야? 베냐민. 아들, 자식을 잃을까 봐. 자식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9명 갈 때 끝까지 하나 안 보내. 베냐민. 베냐민. 왜냐면 여기에 재앙이 임할까. 그래서 그런데 베냐민을 사랑한 게 아니야, 사실은. 누구를 생각한 거야? 진짜 요셉을 생각해. 요셉.
요셉을 생각해. 그러니까 베냐민은 누구의 대용품이야? 요셉. 아유, 진짜. 철이 그래서 뭐라냐면 그의 형 요셉, 그의 형 요셉도 없어졌고 이렇게. 아, 야, 나머지는 건 뭐야? 그러면 나머지는 글로리야? 뭐예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어떤 입장일까? 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반응을 그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형은 죽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는데. 그의 형이 누구야? 요셉. 아니지. 아니가 요 그는 누구야? 베냐민이요. 네,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남겨둔 이유가 뭐야? 형이 죽어서. 형이 죽었으니까. 누굴 요셉. 생각해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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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냐민 누구의 대형품이야? 요셉. 요셉.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지. 어, 르우벤은 다른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은. 그러니까 다른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아니야. 이 아빠 안 되겠네. 그럼 더 되겠다. 나치를 말던가. 부모 교육을 했어야 돼. 이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야 돼. 문제가 맞지 않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 왜 나한테 그래? 아빠부터 잘 커야 돼, 이 사람.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아, 이거 야곱이 너무했네. 이거. 천국 가서 물어봐. 왜 어쩔 수 없어. 야곱이 문제였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를 안, 그만 남았다 할 때, 이 베냐민을 사랑하기보다가 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양식과 베냐민이 야곱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 다르지만,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 포기할 수 없는 거. 절대.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거 뭐라 그래? 포기해라. 내놔라. 내놔. 내놔. 하나님은 계속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데려가야, 누가 가야 된다는 거야. 베냐민이 가야 된다. 간다. 그건 뭐예요?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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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가 품고 있지 말고 내놔라. 내놔라. 너 움켜쥐고 있는 거 내놔. 그렇죠. 놓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때문에. 뭐예요? 계속 나한테 맡겨라. 근데 우리 죽어도 안 나나. 이거 내가 관리해야 돼. 내 거 없는데, 그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외통수야. 베냐민 내놔라. 이거 안 주면 양식도 없어. 늘 다 굶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걸 놔야 돼. 아,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손에 갈 때 그게 가장 안전해.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싸두라는 말을 잊지 마라. 맞아요.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해야 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그거를 내놔야 돼. 다 드렸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는 게 뭔가 생각해봐요. 아,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지금 계속 내놔. 내놔. 너 소중한 거 다 내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사라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베냐민까지. 베냐민까지 너희가 가져가라는데 이 베냐민 이 세 사람을 다 내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 돌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만났고 베냐민도 감옥에서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예, 시몬도 나오고 베냐민도 같이 네. 가서 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애쓰지 말고 뭐래? 내놔. 그럼 내가 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 내놔라. 왜 그걸 몰랐을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기근이 왔을까? 기근이 없었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아. 첫째가 뭐예요? 만남. 아, 야곱과 요셉이 만나지 않아. 두 번째 뭐예요? 아, 죄를 상기.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난 이거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 무슨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형제를 만나고 울고 막 또 뭐래. 아니 속 시원히 나 요셉이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오가면서 형제들이 뭘 생각난 거야? 죄를. 자기가 지었던 죄. 내가 자기가 지었던 죄. 그러니까 기근은 뭘 생각나게 했어? 죄. 죄. 내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지. 우리가 뭘 생각해? 죄. 내 죄를 생각. 그래서 공고한 날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네가 이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얼마나 네가 교만 떨었나 다시 돌아보고 돌아봐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뭘 깨닫는 거야? 죄를 깨닫고 자신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 건설. 가나안 땅에서는 땅이 좁아. 이 거대한 민족이 자랄 수 없어.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거죠. 가나안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거대한 국가를 만드셔서 다시 어디로 보내셔요? 가나안에 또로 보내셔. 아. 그게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인물은
모세야. 뭐, 야곱 다음에.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서 형성되는 거예요? 애굽.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 간 이유가 뭐야? 기근 때문에. 기근. 그러니까 기근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포기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베냐민을 내놓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노니와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냐민, 3번 베레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에너지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